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이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받은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 모두가 인정받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혼과 출산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명령인 동시에 사명입니다.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귀한 피조물입니다. 인간은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창조주를 예배하고 찬양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에게 복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최초의 복은 무슨 복일까요?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게 사는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명령을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결혼과 출산의 가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출산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릴레이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생명이 또 다른 생명으로 이어지며 하나님의 복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복이자 하나님의 명령을 기피하고 거역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불행입니다. 대한민국 최대의 위기는 저출산 인구 절벽의 위기로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인구 전문가들은 머지않아 한국인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는 예상까지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2100년엔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는 더 방치하면 안 되는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마지막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수년 안에 획기적인 변화가 없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결혼과 출산 운동을 시급히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결혼과 출산은 하나님의 축복이자 명령인 동시에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출산은 곧 하나님의 명령이자 축복이라고 인식하는 성경적인 사고전환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 생존의 문제와도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나라를 살리는 길이며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민족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는 일에 한마음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한 가정에서 더도 말고 둘도 말고 세 자녀 이상씩 낳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아울러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정말 필요한 지원과 계획이 명확하게 수립되어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교회는 결혼하기 좋고 아기를 낳아 기르기 좋은 우리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로 자살하는 사람이 없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2021년 우리나라의 자살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6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였습니다. OECD 평균 11명에 비해 약 2배가 높은 수치였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연세대 신학과의 모 교수는 자살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에 있다는 엉터리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살은 100% 지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을 내 맘대로 끊는 것은 죄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의 것을 맘대로 결정하고 사용하는 것은 도둑질한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큰 부흥과 성장을 하였음에도 내적인 공허함은 계속해서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자살의 영을 묶어버리고 우울한 심령들이 생기지 않도록 예수의 보혈로 뿌리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자살을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낙태를 금지시켜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임신 중절 건수는 2020년 기준 한 해에 32,063건이었습니다. 이 작은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키우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이 나라의 근간이었습니다. 지난 2005년 통계를 보면 한 해에 342,433건의 임신중절 수술 건수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기록은 공식적인 기록입니다. 비공식적으로 얼마나 많은 태아들이 세상의 빛을 보기도 전에
죽임을 당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개중에는 질병적인 요소와 부득이한 사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 많은 태아 중에는 세계를 호령하고 국위를 선양할 인재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너무도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는 이 땅 위에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는 태아가 낙태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태아는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이라는 인식을 갖고 한국의 교회가 대대적으로 캠페인을 벌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없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 10년간 음주운전 사고로 세상을 떠난 사람이 38,814명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법은 관대하기가 한이 없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 하여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이 나고 맙니다.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정신적 미약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처벌을 약하게 하고 있습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 사태에 대한 어떠한 법률도 만들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한 가정이 파괴가 되어버리고 그 가족들은 하루아침에 사회적 약자로 추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억울하고 원통한 죽음이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다시는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는 일이 없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억울한 생명이 생기지 않도록 전심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생명은 곧 축복을 받기 위한 기본 베이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에 다시는 억울한 죽음이 생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회와 이웃을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는 죽음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주님께 전심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사랑을 받기 위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평화와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을 건드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나라에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손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